우리가 잘 아는 한 시인의 시를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 들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이시아 윤동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많았던 33년간의 짧은 생이었어요. 하지만 윤종주 시인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비록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 구절에서 출발해야 돼요. 9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 마지막 절 8장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구출해주는 상황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왜 땅에 왔는가를 선포하시다가 물리적인 위협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59절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몰래 나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로 맞아 죽을 뻔했어. 그리고 성전에 숨었다가 뒷문으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왜? 앞으로 나오면 맞으니까. 그러면 생각한데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나가면 어떤 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해.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모면하고 나와서 길을 가는데 맹인을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맹인을 보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마주 죽을 뻔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 mu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강렬한 소명의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일에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전에 말씀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본들을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번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생애가 마땅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맹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 맹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학적으로 따져서 이게 기냐 저것이 맞냐 이것 따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단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나와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왜 내가 해야 돼? 왜 우리가 해야 돼?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팡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태초의 시간부터 영원의 시간, 중간에 내가 어느 지점, 이 짤막한 지점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저때 안 살고 저때 안 살고 요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요때 살고 있는 걸 누가 지목한 거고 누가 나에게 여기 살게 했는가?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100년 전에 안 사셨어요? 왜 100년 후에 안 사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사 있고 이 자리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나 영말이 타기 위해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져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하고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구원 사역으로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돌팔매를 피해가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걸리면 얻어맞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치는 일을 했다 얘기해요. 왜? 보내신 이의, 보내신 이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즉 맹인의 눈을 뜨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싶었다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눈먼 맹인을 눈을 띄우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듣게 하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다는 걸 좀 더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을 하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설교 듣고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도 맹인인가요?
우리도 못 보는 사람인가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나요?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영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어째서 맹인,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인가? 라고 반문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맹인만을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흑암 속에 놓여있는 인생, 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영생이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본문에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생이 행복한 삶, 복된 삶, 기쁜 삶, 즐거운 삶,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실로암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장소에서 치료하셨고 거기가 눈을 씻고 오라고 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뭐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 이 일은 우리,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뜬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나는 듣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맹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맹인의 눈이 딱 뜨여지고 이 사람은 우리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벤게이라는 신학자는 이 7절의 말씀을 주석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진흙을, 침을 뱉어 진흙을 위해서 그 맹인의 눈에 발랐는가. 간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이 진흙으로 너희를 만들었다 라는 어떠한 그런 행동의 표현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주석을 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동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 교사, 주방봉사, 또는 혹은 주차 안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여기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일을 위한 일은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 요새 보면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인지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인지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왜? 그건 단순히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은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합니다. 구제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일은 뭐냐? 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끝나는 거지만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필라 인터넷 복음 방송 이거 왜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죠? 왜 하고 있어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방황하며 실망하며 낙망하며 아직도 어디에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처럼 행하여서, 실천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듣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사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밤이 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분의 삶의 특성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아주 민감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여기저기 보면 일이 벌어졌어. 근데 예수님이 꼭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인들을 시켜서 했어요. 그때라는 게 뭐예요? 그때라는 게. 여러분, 때는 아무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할 때가 있습니다. 쉴 때가 있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여러분, 내일 하시겠습니까? 다음 달에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일이 내 인생이에요? 다음 달이 내 시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리라. 어느 때? 지금, 당장, 지금. 물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라는 이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돌아가실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밤이 올 것이니까 밤이 오기 전에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날마다 시간을 계수하시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때에 민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이고 다음 주도 내 날인데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들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 하루를 너무너무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세월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내 거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소천하기 직전에 남긴 최후 설교 한 편이 이런 내용으로 있어요.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십시오.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나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일이 뭐냐? 복음 전파, 전도, 봉사, 사랑, 헌신, 희생, 선교, 나눔, 섬김 등등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 일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맨 처음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행복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신 있게. 내가 무엇으로 해 살고 있으며 또 무엇으로 해 죽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나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목적을 확실히 알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함으로 하나님께 보낸 받은 자로서 지금 당장 이 일을 행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 기쁜 삶, 감사한 삶, 기쁜 정말로 하늘 경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 먼 곳 미국까지 와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동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느끼는 것으로 끝이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행동함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며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